초콜릿이란 연애다. 초콜릿이란 유혹이다. 즐거움이다. 엔돌핀이다. 먹으면 엔돌핀이 도니까. 저를 위한 선물이야. 사랑이다. 초콜릿은 나눔이다. 더불어 사는 사이에서 같이 나눌수록 좋잖아. Sí, está bien, es un producto que nos da. Bueno, el cacao para mí en estos momentos es lo primero y creo más importante en mi vida, ¿no? ¿Cuánto tiempo ti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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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음식이라 불리던 카카오 역시 신의 세상을 맛본 것 같은 황홀경을 선사했습니다. 카카오! 흥겨운 발걸음을 이어가는 사람들. 지금 이들의 행렬을 이끄는 것은 카카오가 시작됐던 바로 그 기원의 길입니다. 마야, 아즈텍, 잉카. 그 찬란했던 고대 문명은 고귀한 신의 음식 카카오에서 달콤 쌉싸래한 인간의 음료 초콜릿을 탄생시켰죠. 그 기원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잉카의 후예들이 건넨 뜨겁고 그래서 따뜻한 인사. 그리고 우린 마주했습니다. 만마일의 길을 만들며 세상과 통하려 했던 잉카인들. 그 길을 따라 그들이 얼마나 높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냈는지를 말이죠. 마치 신의 영역에 거침없이 도전하듯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세운 공중도시. 이곳에선 하늘과 땅의 경계를 구분짓는 것도 인간이 이룰 수 있는 한계를 구분짓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높은 산맥만큼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뤘던 잉카. 그러나 정복자에 의해 사라진 후 그들의 문화만이 전해졌고 신비의 음료 잉카의 초콜릿도 안데스를 넘어 세상에 전해졌습니다. 신의 세상으로 인간의 땅으로 내려온 초콜릿. 그 여정이 시작된 아마존엔 아직도 순수한 사람들이 살고 여전히 긴긴 물줄기가 흐릅니다. 변함없는 풍경. 물론 변한 것도 있습니다. Mira Juan, acá tenemos 30 sacos. Son 1260 kilos. Lo llevas al almacén, los etiquetas respectivamente con sus estatus y su nombre de cada socio para que venga el camión y ya podemos cargarlo. Ya está muy bien. Te apresuras porque yo tengo que ir a traer más carga para avanzar. Necesitamos entregar esta carga de una vez. Por favor. 이제 아마존 강은 페루 카카오를 세상으로 전해주는 또 다른 길이 되고 있죠. 강길을 따라 건강하게 열매를 피워내고 있는 것은 바로 카카오 나무. 그 옛날 처음 원주민들이 발견했던 그때처럼 아마존의 기나긴 물줄기를 따라 페루의 카카오 나무들은 건강한 열매를 맺고 있죠. 아마존의 지류가 흐르는 강마을 야나한카. 오늘도 카카오와 더불어 평화로운 일상이 이어집니다. 분주하게 짐을 내리는 손길. 올망졸망 모여 등교하는 어린 학생들. 난민 중에서도 유독 느긋하고 낙천적인 페루 사람들답게 느긋하고 여유로운 아침은 오늘도 변함없습니다. 그런데 변함없이 마주하는 또 하나의 일상이 있습니다. 진짜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중무장한 군인들. 매일 아침이면
이들은 야나 한 칸을 오가는 사람들과 차량들을 내 눈으로 검문합니다. 평화로운 카카오 마을에 왜 무장한 군인들의 감시가 일상이 되어 왔을까요? All this side is always cocoa, cocoa. 그 궁금증을 직접 풀어주겠다며 안내를 자청한 카카오 수매 담당 윌리엄. 그를 따라간 길에서 우리는 강마을 야나 한카의 평화로운 겉모습 뒤에 깊숙이 감춰진 또 다른 이야기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잘 마른 카카오빈을 정성스레 모으고 있는 손길. 이 건강한 손의 주인은 젊은 카카오 농부 윌만입니다. Bueno, al mes cosecha 500 kilos, 400, depende lo que sea la chacra, porque tiene campaña chica y campaña grande. 사실 윌리엄이 우리를 윌만에게 안내한 이유는 그는 무장군인들이 있는 이유를 제일 생생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Y los militares que están afuera, vestidos creo con un polo, ¿qué es lo que están haciendo ellos? Allá ellos están cuidando a los erradicadores que están erradicando la coca. ¿Has sembrado alguna vez coca? Sí, he sembrado, pero ya he dejado de sembrar ya, porque justamente he tenido un problema el año pasado. Me capturaron, me llevaron por terrorismo. Estaba detenido unos cuantos meses, hace 6 meses que he salido recién. 윌만은 테러리스트의 혐의를 쓰고 최근까지 감옥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사실 야나한카는 지금과 같은 카카오 마을로 변하기 전 무장 게릴라 조직의 근거지로 지목되던 곳입니다. 빛나는 길이라는 게릴라 조직의 지도자가 살았던 곳이기 때문이죠. Yo pensaba que ya como siempre han llevado bastante gente por terrorismo, yo pensaba que ya siquiera unos 20 años voy a ir a la cárcel y gracias a Dios no fue así, tuve un poco tiempo y salí libre. Está muy bien, está limpio, está seco. 윌만은 게릴라 조직과는 전혀 상관없는 농부입니다. 다른 길은 생각도 시도도 안 해본 천상 농부. 그런 그가 테러리스트라는 낙인을 안게 된 이유. 그건 순전히 코카 때문입니다. 페루인에게 코카는 일상. 고된 일을 하는 농부들에게 코카만한 피로회복제는 없었죠. 하지만 게릴라 조직의 자금 통로가 되면서 코카 재배도 재배 농부도 금지의 대상이 됐습니다.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이미 페루의 일부 지역엔 여행 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으로 점점 숨어들어가는 코카 밀매 현장을 없애기 위해 페루 정부가 코카와의 대대적인 전쟁을 선포한 것이죠. 어렵게 허가를 받아 들어간 곳. 도열에 있는 부대원들의 얼굴엔 긴장감이 가득합니다.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오랫동안 반정부 게릴라 단체와의 싸움을 이어온 페루. 이제 세력이 많이 약해진 이들을 연명하게 해주는 건 사상도 이념도 아닌 코카뿐이죠. Son tres huecos, ya saben. Tienen que tomar referencia cabecera de pista, las coordenadas, cola de pista, la coordenada. Calculen el centro. En el centro va a ir la carga hueca. 작전 하나하나 세밀한 점검이 이루어지고 코카 재배부터 제조와 밀매까지 모든 것이 아마존 정글 깊숙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상황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제압을 위해선 무엇보다 치밀한 계획이 중요하죠. 콘신타 de aquí minsan igual el disparo ya como les he explicado. Para qué? Mañana quedan solamente 6 pistas. 4 se insertan, 2 van al punto, regresan con los periodistas. 가상도 훈련도 아닌 진짜 현실. 네, 또 zona que se aborda así parece peligroso, pero por esto estamos nosotros para coordinar la zona y dar la seguridad posible. No, este es como se puede los puntos rojos indican todas las pistas clandestinas que existían.
que usaban los narcotraficantes. Estos campos clandestinos de aterrizaje venían siendo utilizados por los narcotraficantes de droga, lideradas pues, por organizaciones internacionales, como es en este caso, para trasladar la droga principalmente con el destino de Bolivia, así como Brasil. Esta operación que se ha iniciado el día de ayer, hasta la fecha se han destruido o se han inutilizado los campos de aterrizaje clandestinos en las que se encontraban ubicadas en el río Pozuzo, principalmente con destino a Bolivia y Brasil. 마침내 다가온 격전의 시간. 코카와의 전쟁을 위해 출격한다. 울창한 정글에 가려 접근조차 어려운 현장. 결코 쉽지 않은 작전이란 걸 모두 압니다. Esta era una zona donde las labores de erradicación que hace el personal policial con el personal de Cora no había llegado en ese entonces. Por eso que siempre tenemos que repetir estos operativos. Este ya es el segundo operativo Troya en el año. ¿No? Pasarán unos meses se volverá a hacer. De tal manera que los pobladores, la comunidad se convence de que esta es una actividad donde no tienen que apoyar ni dejarse llevar por eso. 게다가 더욱 부대원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것은 그들의 반항이 아주 거세다는 것. 빨려! 맞아! 빨려! 빨려! 맞아! 빨려! 맞아! 빨려! 맞아! 맞아! 폭풍 같은 교전이 끝난 후 소강 상태. 다행히 1차 작전을 통해 대부분의 밀매 현장이 정리된 상황. 조금 전까지 농부들이 재배한 코카로 코카인을 만들던 현장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코카를 없애려는 이들과 코카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끈질긴 전쟁. 그 속에서 페루의 농부들이 떨치기 힘든 코카 재배의 유혹. 하지만 변화는 분명 시작되고 있습니다. Pero ya con la represión, con la lucha antidrogas y con los apoyos sociales que están llegando a esta zona, estoy convencido de que esto debe mejorar. 하늘 아래 바꿀 수 있는 의지만 있다면 바꾸지 못할 것은 없다는 생각. 여기 그 변화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농부. 윌마는 이제 코카 대신 카카오를 키웁니다. Está limpio, está seco. Ha mejorado bastante, ¿eh? Inclusive creo que les ha abonado, por eso que los granos están muy muy parejos. Calidad, sí. Pienso que todos cambiando la mentalidad que teníamos, porque vivíamos oprimidos, de miedo, por la violencia social que se vivió en el Perú, nosotros los que hemos nacido en los 80, los 90, de alguna manera nos consideran de que somos personas que hemos sufrido la violencia, por lo tanto somos personas de alguna manera que siempre vamos a vivir de miedo. Por eso todo lo que mueve la economía en general aquí en esta zona de Yanahanka es el cacao y el plátano. Años atrás era pura coca, pero ahorita hay que darle mayor importancia, justamente por eso se están mejorando las carreteras, se están mejorando los puentes, las vías de acceso, para que el agricultor pueda seguir sembrando, porque sabe que su producto va a tener salida y por la demanda internacional del cacao, ¿qué más? Está generando muy buena economía para todos nuestros productores, especialmente para nosotros los yanahankinos como yo, ¿no? 이들의 평화는 그냥 주어진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이겨내고 스스로의 의지로 아름답게 완성한 평화였습니다. 이들의 일상은 그저 주어진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던 인생을 다시 일군후 얻은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을 일구기 위해 코카 대신 카카오를 선택한 야나한카의 농부들. 그 농부들 중에는 훈남 농부 시몽도 있습니다. 올해 나이 25. 시몽도 시몽이 일구른 카카오 밭도 아직 여물지 않은 초년생이지만 의지와 의욕만큼은 주렁주렁 연그렇습니다. Y cuando hace mucho calor, con la misma hoja lo tapas, si no quema. ¿Qué tiempo tiene este cacao que ha sembrado? De sembrado tiene un año. Un año, pero el injerto, este ya es el injerto.
텃밭으로 시작한 카카오밭은 이제 무려 10헥타르. 연초록 잎을 낸 이 나무처럼 그의 꿈도 막 싹을 튀었죠. A lo que es injerto, nosotros mismos lo hacemos ahora el trabajo. Todo lo que es manejo, todo ahora ya sabemos, conocemos. 접붙이기를 한 카카오 나무는 3년이 지나면 첫 열매를 맺습니다. 시몽이 정성스레 접붙이게 한 이 나무도 이제 곧 탐수원 첫 열매를 맺게 되겠죠. 햇빛을 가려주는 시원한 그늘나무와 비바람을 막아줄 따뜻한 시몽의 손길이 있으니까요. Y bueno, me está yendo bien. Como todavía la planta también es tierna, todavía recién está empezando los primeros frutos. Queremos seguir ahorrando para seguir comprando más chakra, porque tenemos una meta de llegar, que era unos 50 hectáreas, lo que es cacao. 이들이 키우는 것은 희망입니다. Profesionalmente, seguir aprendiendo. Desarrollarme también en cuanto al cacao, conocer más, experimentar más, hacer más experimentos en mi finca y poder ampliarme también, sembrar más cacao, porque yo veo que el cacao inclusive está permitiendo que personas no teniendo educación vivan muchísimo mejor que un profesional. Mi sueño es que todos vivamos bien y como resultado de sembrar cacao que vivamos bien y que nuestros hijos tengan un futuro mejor. Bueno, el cacao para mí en estos momentos es parte de mi vida. Porque duermo pensando en el cacao, me despierto pensando en el cacao, porque o sea, de alguna manera el cacao ha cambiado mi vida. 카카오와 함께 눈 뜨고 카카오와 꿈꾸는 사람들. 그들의 카카오는 지금 어떤 하늘 아래, 어떤 땅 위에서 커가고 있을까요? 카카오의 기원인 아마존 정글과 더불어 페루의 자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1년 365일 눈꽃이 내려앉은 지구의 지붕, 안데스 산맥입니다. 해발 고도가 무려 6,000m 이상인 봉우리들이 수십 개 이르고 지구상에서 가장 기다란 산맥이 이어지는 곳. 그 안데스의 전기를 따라가는 여정에서 우린 흥미로운 한 카카오 마을을 만났습니다. 본래 까다롭기로 유명한 카카오 나무. 그늘과 적당한 습도, 게다가 해발 300m 아래쪽에서만 자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마을은 그 정서를 보란듯이 깨버렸습니다. 해발 1200m의 고지대에 터를 잡은 산골 마을 알토 툴루마요. 60가구가 전부인 작은 마을이죠. 그럼에도 이곳은 주변의 어떤 덩치 큰 마을도 따라갈 수 없는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첩첩 산중에 자리를 잡았지만 주민들 스스로 마을길을 만들 만큼 소위 잘 나가는 분홍 마을이죠. 이들을 풍요로운 마을로 이끈 것은 바로 카카오. 재배뿐만 아니라 카카오 열매를 수확할 때, 카카오빈을 마을 광장에 건조하고 거둘 때 이들은 모두 함께합니다. 오직 카카오를 위한 마을 커뮤니티가 짜여질 만큼 정말 카카오와 눈 뜨고 잠드는 마을이죠. Estamos produciendo ya estamos en los 1400 hasta 1500 kilos por hectárea. Pero si pudiéramos hacer un toquecito más de abonamiento, pudiéramos llegar a los 2000 kilos en estos niveles. 다른 마을보다 두 배나 더 많은 생산량. 더욱 놀라운 것은 고도 역시 두 배 높은 곳이라는 점입니다. Allá, mira, ve, aquí estamos más o menos 740 y el final estamos a 840 hasta 50. La teoría dice, cacao 350, mucho será 500. Ese es su nivel. Cuanto más sube, más piedra tiene el suelo. Entonces el cacao un poquito que es en verano se estresa.
지금까지 정설로 알려진 카카오의 한계 고도는 보통 50m에서 300m 사이.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카카오 나무가 오를 수 있는 한계선을 훌쩍 넘어선 것이죠. 습관은 관습이 되고 관습은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됩니다. 익숙한 방식, 익숙한 기준은 익숙하기에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만든다는 걸 이 마을 사람들은 카카오 나무로 보여주었습니다. ¿Por qué cree usted aquí que siendo no sé altura no sé exactamente usted me lo va a detallar, no? ¿Por qué produce más que otros? Bueno, lo que nosotros trabajamos es desde la semilla. Entonces buscamos plantas productoras para hacer los viveros. Ya entonces tenemos desde la semilla, buena planta y llevamos al terreno ya de campo plantas saludables y de las cuales empezamos a tratarle desde la planta chica con abono. Y entonces esa plantita empieza a desarrollarse normal, no tiene ningún manejo malo. Entonces pues que cuando llega una planta saludable, seguimos trabajando con abono, es por eso que va subiendo su nivel de producción. Entonces no, nunca le dejamos que se haga raquítico, sino siempre estamos trabajando desde la semilla, la planta y el trato. Ahora lo que es podas, abonamiento, religiosamente lo hacemos pues hasta dos veces por año. Ese es el trato, por eso que ahorita en estos niveles de suelos estamos produciendo pues esa cantidad de cacao. 저절로 크는 나무는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자연의 손길과 사람의 손길이 더 건강한 나무를 키우고 더 튼실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죠. 어찌 보면 이 마을의 성공 비결은 단순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순하지만 처음의 원칙을 끝까지 지키기란 분명 쉽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크는 아이처럼 정성으로 돌본 이들의 카카오. 하지만 시련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Hemos emigrado acá y hemos trabajado. Bueno, las etapas han sido, bueno, las que he llegado primero muy bonitas, por cierto, muy feliz la selva, muy muy verdosa, su origen de la Amazonía peruana. Bueno, allí hemos pasado un tiempo, éramos plataneros, cocaleros, cafetaleros. Luego ya en el año 78, 80 viene el pool de la sembrío de coca, la política social donde que hemos pasado un montón de peripecias en ese, dentro de esos años. Del 85 hasta el 92, donde que la verdad con el problema social se han perdido muchos hermanos, muchos amigos, muchos vecinos y familiares, que por lo menos contamos con aproximadamente de 15 fallecidos acá mismo de la zona, a consecuencia del terrorismo. En ese entonces muchas familias, inclusive mis hermanos, han emigrado a la capital, a otras ciudades. Con las muertes de los vecinos, de los familiares, heridos y todo eso. Pero después ya pasó eso, a pesar de todo ello, he resistido todos mis problemas acá. Hoy he salido adelante, hemos cambiado lo que es sembrío de coca, lo que antes éramos cocaleros y todas esas cosas. No se podía andar tranquilidad porque todo para todo ello éramos nosotros los mafiosos, los narcotraficantes, los narcoterroristas y todo eso. 2000 ha vuelto toda la familia que se han ido a otros sitios, han regresado, nos hemos estacionado de nuevo en nuestras parcelas, hemos firmado nuestro convenio marco con Devida, hemos apostado por el desarrollo alternativo que hoy día lo ven acá, estamos secando cacao por todo lado, como en las fotos ya sale, ahora vivimos feliz, ya no vivimos al margen de la ley, ya no vivimos perseguidos de nadie, ya estamos tranquilamente. Hemos sacado adelante nuestras familias, hemos sacado adelante nuestros hermanos, hemos recuperado la mala imagen que hemos tenido de antes de cocaleros. Hoy somos unas personas legales, con producto cacao, productos lícitos, andamos por donde sea, libre y tranquilamente. No estamos perseguidos de nadie, gracias a nuestro producto que es cacao. El cacao es el producto bandera de todo Guayabatío. Guayabatío ha crecido por esto. Y esto aquí tenemos
Y aquí dejamos la historia para nuestros hijos y las generaciones que vengan posteriormente a nuestro tras. 마을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었던 혹독한 시련의 시간들. 그 시간 앞에서 이들은 다시 길에 올랐습니다. 시련의 코카 대신 희망의 카카오를 선택한 것이죠. 한때 누구도 살고 싶지 않았던 황량한 마을은 이제 누구나 살고 싶은 풍요의 마을이 됐습니다. 카카오. 이들 페루의 농부에게 그것은 기나긴 폭풍우 끝에 피어난 아름다운 무지개. 아름다운 희망입니다. 아마존과 안데스의 땅. 이곳에서 잉카의 후예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13배나 더 큰 대지와 다양한 기후를 지닌 덕분에 페루에는 정말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만인의 주식이 된 감자와 옥수수의 고향도 바로 이곳. 그중 단연 대세는 카카오죠. 변화무쌍한 기후는 카카오에게도 최고의 토양과 기후를 선사했습니다. 이제 감자, 옥수수와 더불어 페루를 대표하는 작물이 된 카카오. 그런데 정작 이들은 카카오를 어떻게 즐기고 있을지 궁금한 찰나 우리의 눈길을 끈 것은 Pasta de cacao. Pasta de cacao. ¿A cuánto lo venden? 4 soles. ¿Cómo se come eso? Esto prepara chocolatadas para chocolatadas. Ah, ya, lo hacen hervir. No, cuando el agua está hirviendo se le echa nada más. ¿Con qué más? 카카오 파스타라고 불리는 그것의 정확한 쓰임새를 알려주겠다고 나선 고사리 손들. 팅구 마리아에 사는 오르마, 히메나 남매입니다. 카카오는 뒤뜰 텃밭에서 따고 비는 앞마당에서 발효 건조했습니다. 그 비늘 다시 볶고 으깨고 뭉쳐서 완성해가는 카카오 파스타. 이들 오르마 남매에게 카카오는 함께 눈뜨는 가족이자 언제나 함께하면 즐거운, 그래서 노래도 절로 나오게 하는 친구입니다. 시장에서 파는 것처럼 제법 모양새를 갖춰 완성된 오르마와 히메나 남매표 카카오 파스타. 시장 상인이 말했던 것처럼 우유나 설탕을 넣어 더 부드럽고 달콤하게 만들어주면 끝. 카카오 파스타로 만드는 맛있는 초콜릿은 아마존 부근의 사람들에게만 전해지고 있는 독특한 풍습입니다. 그 옛날 정복자들이 바닐라와 같은 향신료를 덧칠하기 전 순수한 잉카의 초콜릿이 희미하게나마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죠. Primero lo cosechamos, lo ponemos tres días en el fermentador. Luego lo ponemos a la era, lo secamos tres días. Luego de eso ya que está seco, lo ponemos a tostar 25 o 30 minutos hasta que reviente el grano. Luego de eso lo ponemos en la máquina, a la máquina manual, lo molemos. Ya tenemos, y una vez que ya tenemos la pasta, le ponemos en su envase, le llevamos al refrigerador. Luego de eso, ya que ya está hecho eso, podemos hacer varias cosas como la chocolatada, las chocotejas. Primero, la chocoteja se hace con coco, pasas y leche, y etc. A mi papá le gusta. A mi mamá le gusta. A mi hermana le gusta. Pero a mis abuelos le gusta más. 신들의 것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온 카카오. 아메리카 원주민의 맛있는 초콜릿은 정복자에 의해 유럽으로 전해졌고 흥미로운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너무나 써서 쉽게 즐기지 못했던 아메리카의 검은 음료는 어떻게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매혹적인 달콤함을 지닌 존재가 됐을까요?
초콜릿의 유혹에 먼저 눈뜬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크리오라 불리던 남미 태생의 에스파냐인. 그 중에서도 크리오어 여성들은 열정적으로 초콜릿에 중독됐고, 스페인은 바닐라와 설탕이라는 조합을 통해 100년 가까이 그들만의 음료로 즐겼죠. 그 비밀이 거리로 나오고 초콜릿이 음식에서 문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를 통해서였습니다. 프랑스의 루이 13세와 결혼한 스페인 공주 안느 도트리시를 통해 마침내 프랑스에 상륙한 초콜릿. 미각의 절정을 달리는 프랑스인들에 의해 초콜릿은 달콤함의 절정으로 화려하게 피어났습니다. 문화를 예술로 만드는 나라. 초콜릿 역시 프랑스는 예술의 길을 택했죠. 스미스가 밀크 초콜릿을 통해 대중을 위한 초콜릿을 선보이는 동안 프랑스는 최고의 맛과 향을 지닌 초콜릿, 장인의 손길로 하나하나 완성한 아디장 초콜릿을 선보여 왔습니다. 섬세한 향과 미세한 질감, 마치 예술품을 다루듯 만들어지는 이 초콜릿에서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좋은 원료. 그 원료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간 곳은 프랑스에서도 최고급 초콜릿 브랜드로 손꼽히는 곳. Travaille à faire du chocolat pour les professionnels, donc pour tous les professionnels de la gastronomie, qu'il s'agisse de chocolatiers, d'artisans, de pâtissiers et autres cuisiniers du monde. Et on travaille sur des produits de très haute gamme. 특히 주목할 것은 카카오빈의 선택 기준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이곳에서 최근 페루 카카오빈을 선택했다는 것. Dans la palette de saveurs, la palette aromatique avec laquelle on travaille, quelque chose de nouveau, d'innovant, de riche. Et du coup, on a eu envie d'intégrer cette nouvelle origine dans les chocolats avec lesquels nous travaillons. Donc, ça fait partie maintenant des. 페루는 현재 미식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 특히 풍부한 식재료가 큰 매력이죠. 그리고 그 매력은 카카오에도 해당됩니다. 페루만의 다양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Alors le Pérou, c'est un pays qui est très intéressant parce que depuis maintenant quelques années, c'est un pays qui est très à la mode pour toutes les questions gastronomiques. On parle et donc vous avez dans la diversité de ces territoires des diversités climatiques qui font que bah, derrière vous avez des pommes de terre, des maïs très très différents. Donc c'est des centaines de variétés qui enrichissent la gastronomie et le cacao n'est pas en reste. C'est pour ça qu'on ne parle pas du cacao du Pérou mais des cacaos du Pérou. Le Pérou, c'est vraiment un nouvel Eldorado du cacao. Donc ce qui nous a beaucoup séduit dans ce produit, et dans ce cacao, et ce qui nous a conduit à en faire un grand cru de terroir, c'était justement sa typicité. C'est un cacao qu'on n'a pas l'habitude de croiser. On n'avait pas dans notre gamme de produits jusqu'à présent un chocolat qui était à la fois aussi fruité et qui témoignait autant de goût de fruits secs. Et c'est pour ça que ça nous a donné envie de le faire partager à nos clients et puis au plus grand nombre, même si jusqu'à présent c'est pas un cacao qui est vendu dans le monde, c'est pas un chocolat qu'on vend dans le monde entier. Pourquoi ils ont reçu une des sociétés péruviennes, ils ont reçu le grand prix d'excellence? Parce qu'ils répondaient à ces critères, parce que leur cacao était d'une qualité exceptionnelle. Il est très varié. Le Pérou regroupe 6 des 8 variétés de cacao mondiales, donc ce qui est déjà extraordinaire parce qu'ils ont des variétés climatiques très importantes et aussi de qualité de sol. Donc le Pérou qui produit 2%, les Péruviens se sont lancés dans le cacao avec beaucoup de sérieux, beaucoup de... Le gouvernement les aide, il y a des tas d'organismes qui participent à ça.
Le cacao, c'est quelque chose de très humain. Vous avez, c'est une chaîne d'action humaine. La valeur ajoutée du cacao au Pérou, elle est avant tout humaine. Moi, tous ces producteurs de la région du fleuve Bigoté, donc des trois villages avec lesquels on travaille, qui s'appellent La Quemazón, Barrios et Ranchos. 꽃이 피어납니다. 모두를 사로잡은 그 매혹적인 향기도 함께 피어납니다. 카카오나무에 꽃이 핀 지 다섯 달. 이제 초록이었던 카카오 열매는 서서히 붉게 물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달이 더 지나면 카카오는 탐스러운 붉은 빛깔 사이사이 노란 줄무늬를 덧입으며 신호를 보냅니다. 바야흐로 열매를 거두는 수확의 시간. 내려쬐는 햇빛도 비바람도 견디며 품어온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내뿜는 때가 온 것이죠. 카카오가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을 지닌 페루. 높은 성장세에서 보여지듯이 페루 카카오는 전 세계 초콜릿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역, 열대 우림 지역, 해안 지역 등 약 10여 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재배되고 있는 페루의 카카오. 그중 우리는 아마존 지역에 속하는 산 마르틴의 우치사 마을을 찾았습니다. 바로 이곳이 유럽의 카카오빈 바이어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 곳이기 때문인데요. 불이 나게 우리를 어디론가 이끄는 이 사람이 바이어들의 발걸음도 이끌어낸다는 엘 할아버지입니다. 말끔하게 정리된 밭, 일정하게 가지가 다듬어진 나무들. 굳이 전문적인 지식을 꺼내지 않더라도 이곳의 카카오 밭은 확실히 다릅니다. 남다른 손길을 보여주는 카카오 농부 엘헤르 아레바르. 그 이름은 몇 해 전 전 세계 초콜릿 축제인 샬롱드 쇼콜라에서 당당하게 불려졌습니다. Y el compra el acopiador le dijo a una que la señora Ney este control de calidad le dijo este cacao es bueno. Míralo le dijo, le hizo oler el aroma todo. ¿Por qué no le incluyen en para el concurso? Salí el tercer puesto. Y luego mandaron a Francia. En Francia salió el segundo puesto. Y bueno, vinieron el presidente, todo, traerme una carta de felicitación con un obsequio de unas cocoitas. Y yo siempre comencé de, bueno, sigo en esa misma forma de preparar. Y muchos vienen, me compran porque ya conocen, ya creo han mandado y entonces quieren seguir trabajando. 엘 할아버지의 수상, 그것은 남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전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카카오빈이 모두 모여드는 그 자리에서 당당하게 품질로 페루 카카오의 이름을 각인시킨 것이죠. 우연한 기회에 유럽에까지 그 이름을 알린 엘 할아버지의 카카오. 그런데 그의 카카오 열매가 최고의 향을 내뿜는 카카오빈으로 완성된 건 역시 우연일까요? 카카오는 사시사철 꽃을 피우며 1년 내내 수확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가장 수확량이 좋은 때는 4, 5월부터 7, 8월까지.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면 엘 할아버지 농장 식구들의 손길은 쉴 새 없이 바빠지죠. 이것이 두터운 겉옷 속에 감추었던 카카오 열매의 탐스러운 속살. 검은 초콜릿을 만들어내는 카카오 열매의 속살은 사실 이렇게 뽀얀 자태를 지니고 있죠. 하지만 아직 완전히 속내를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과육 안에 숨어있는 카카오 빈만이 진짜 초콜릿이 되죠. 특히 빈을 얻기까지 가장 맹활약을 펼치는 것은 마테치라 불리는 페루의 전통 칼. 농부들의 두 손과 하나가 된 마테체의 현란한 활약 덕분에
삽시간에 모아진 카카오 과육들. 이렇게 카카오빈을 품은 과육들만이 모아지면 이제 카카오는 정말 중요한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모아진 과육들이 총 집결하는 이곳은 반효장. 엘 할아버지는 어떤 과정보다 발효에 엄격합니다. ¿Cuántos días tiene esto ya aquí? Acaba tres días. Tres días allá, tres días son seis. Mañana ya entra el sol. Sea como sea, aunque sea bajo sombra, pero tiene que salir. Allá tengo un local. Si está así el tiempo, no ayuda. Lo pongo bajo sombra y nos vamos moviendo, moviendo y avanza. 발효는 일정 기간의 과정을 거쳐 하얀 과육으로 뒤덮인 점액질을 분리해서 카카오빈만을 남기는 과정입니다. 특히 페루의 카카오빈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점은 바로 이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세척과 같은 물리적 방법으로 단시간에 점액질을 분리해내는 것이 아니라 느리지만 친환경적인 자연 발효법만을 고수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페루의 카카오 농부들이죠. Como en la fase aeróbica para que pueda uniformizarse la fermentación. Entonces, tenés que moverle así al día tres veces. Y ahí, si no, pues bueno, si no es uniforme, no va a ser agarrar bien el aroma. Más tarde van así pasando así. 알코올. Entonces, como se muestra acá, ya ve. En esta otra parte, y el embrión está más delgado y acá está más grueso. Mira. Se ha reducido, entonces dejando espacio. Mira, este tiento, mira cómo se ha hecho el color. ¿Ve? Ya, como cocinado, todo. Ya. Esto, todo esto que tiene líquido, acá está, mira, claro, y se nota el jugo. ¿Ve? Esto, cuando le haces el presecado, comienza a salir a botar el ácido acético. Ya comienza a botar el ácido acético sudando para luego empezar recién al secado. Al secado van a ver allá. 흥미로운 것은 이들의 발효 방식이 똑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페루의 카카오 농부들은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발효를 하죠. 그래서 쓰이는 도구도 걸리는 시간도 제각각입니다. 마치 우리의 어머니들이 저마다의 비법으로 김치와 장을 익히는 것처럼 말이죠.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은 바나나 잎을 덮거나 나무 발효통에 넣는 것. 그에 비해 엘 할아버지는 조금 다른 자신만의 발효 방법을 고수합니다. 자신의 카카오빈이 까다로운 유럽 바이어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온 이유가 바로 남다른 발효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죠. Porque antes, ¿qué hacía? Yo cosechaba poco, 200, 300 kilos, y le dejaba una malla o un costal, y ahí que fermentaba, que escurría. Y un buen día me faltó ya cajones, ya, y antes, bueno, comencé el cajón a hacer perforales, entonces todo el jugo se iba. Y un buen día se agarra, me faltó ya cajones, le puse unos timbos de plástico. Entonces comenzó ahí con todo jugo, comenzó a fermentarse. Bueno, y hasta que por último vi, y cuando ya le comencé a secar ese aroma, no, voy a hacerle así. Entonces comencé a comprar micas, plásticos. En el cajón le ponía eso, le tapaba con hojas de plátano.
과연 평범한 시골 마을 우치사의 엘 할아버지는 어떻게 모두가 부러워하는 최상의 카카오빈을 선보이게 됐을까요? 남다른 비법과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는 발효 과정 못지않게 엘 할아버지가 아주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그것은 밭입니다. 그의 밭에서 아무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지어 카카오 나무 사이사이의 간격마저도 치밀한 계산으로 결정된 것이죠. Mi primera siembra fue 3 metros y medio por 3. Bueno, hay plantas errores que a veces que se mueren. En el caso de ayer se muerto una planta. Ahí hay un vacío, ¿no? Entonces ya va a quedar más espacio. Pero ¿qué pasa? De que la planta se hace más robusto. En cambio, si yo la siembro a mayor densidad, voy a tener más plantas. Pero el resultado va a ser la competencia. La planta. Entonces yo tendría que estar haciendo una constante podas. Pero si no tenemos una masa foliar, le hago una poda demasiado severa, entonces voy a tener que la planta va a estresarse por falta de que no ha asimilado los nutrientes que ha echado en el sol, que se ha abonado. 누가 보아도 그의 밭은 정리된 밭입니다. 그만큼 아주 철저하고 정성스럽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열정이 가장 뜨겁게 향하고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땅을 제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Entonces cuando nosotros preparamos el terreno para esta siembra, primero qué hacemos? Limpiamos, botamos todo el bosque y luego lo quemamos los árboles para y ese árbol que hemos quemado, la ceniza lo juntamos en costales. Y al momento de la siembra ya lo vamos echando así a la planta. Después le echamos ya dolomita, que es una que contiene óxido de calcio y calcio. También un porcentaje de magnesio. Entonces, ¿para qué? Para bajar la acidez del suelo. Este suelo está con 3.5, 3.8 de acidez. Neutro es de 5. De 5 para arriba, 5.5 ya comienza los terrenos. Neutro es que dice los suelos más fértiles. Y comienzo a aplicar 2 kilos. Pero lo he hecho así en banda ancha. Todo el contorno. ¿Para qué? Entonces, ¿la planta qué hace? El calcio ayuda al sistema radicular. Entonces va a tener más raíces para que la planta le pueda servir como anclaje y para que desarrolle. Una vez que ya la planta alcanzada, sí, ya le comenzaba a meter ya nitrógeno, fósforo, potasio, para que ayude a la producción. Porque nosotros abonamos todito esta parte, todo el contorno, lo vamos botando el abono. ¿Para qué? Para que el sistema radicular encuentre y absorba. En la clase de otras plantas perennes, también te crecen perfectamente en así, pero el cacao son de suelos muy ricos en nutrientes. Ahí es lo que nos vamos. Entonces eso tenemos que mejorar ese suelo. 어찌 보면 그의 비법은 비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을 기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누구나 실천하기 어렵다는 것을 성실한 농부 엘 할아버지는 오늘도 튼실한 카카오 열매로 보여줍니다. 왜 벨? 나 폴리지야. 짓궂은 농담으로 인사를 건넬 만큼 가까운 친구가 엘 할아버지를 찾아봤습니다. 나이는 다소 맞지 않아도 적어도 카카오 재배에 있어선 가장 든든한 친구가 맞습니다. Dime, ¿cómo te va a ti? Bueno, para mí voy a ir avanzando, me queda ya con las 25 hectáreas. 카카오에 대한 이야기라면 하나도 빼놓지 않으려는 루이스도 카카오 농부입니다. 3대째 카카오 밭을 지켜오고 있죠.
Yo nací en la chacra, vi el crecimiento del cacao, la producción del cacao, lo que es sembrar cacao. Y yo desde que tengo uso de razón siempre he visto el cultivo del cacao. Y siempre lo he visto como una oportunidad de trabajo y de diversión, porque para mí el cacao no solo es trabajo, sino también es parte de mi vida y una diversión que tengo porque me gusta. Siempre me ha gustado ver el cultivo del cacao, lo que es cosecha, podas, cultivos. 이곳 팅고마리아에서 카카오 하면 첫 손에 꼽히는 곳이 바로 루이스의 카카오밭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루이스가 경작하고 있는 14헥타르의 밭 가운데 3헥타르의 특별한 밭이 있기 때문이죠. 끈질긴 생명력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나무. 이 거대한 고목은 60여 년 전 루이스의 할아버지가 처음 심었던 카카오 나무입니다. Este cacao tal, por ejemplo, la parte vieja, antigua, tiene más de 60 años estos árboles. Son 60 años que tienen una historia oculta en la cual mi abuelito, mi padre han dejado su tiempo, su esfuerzo. Han dejado su vida prácticamente acá. Una vida que la han pasado bien, que la han pasado mal. Y que yo también, por ende, estoy heredando. Yo soy tercera generación ya en este pueblo.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가 흘려온 땀의 시간들을 켜켜이 안고 그 자리에 변함없이 뿌리 내리고 변함없이 열매를 맺고 있는 카카오 나무. 이 나무들이 무엇보다 소중한 이유, 그것은 이 카카오 나무야말로 이들의 과거이자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Lo básico, como te digo, uno es conservarlo. Es como un tema sentimental, es de mi abuelito, no voy a desaparecer todo, ¿no? Y lo segundo, que primordial también, es empezar a evaluar cada planta y ver si tienen la calidad deseada, resistencia deseada, enfermedades, productividad. Y para un futuro sacar un nuevo clon productivo que salga de la misma finca, ¿no? 기나긴 시간 동안 이 나무는 어떻게 숱한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았고 어떻게 변함없이 건강하게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루이스는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Porque uno no sabe qué material genético hay ahí que pueda servir para el futuro. Si bien es cierto, el CCN51 es el más propagado, pero lo que ahorita el mundo está queriendo es calid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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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lidad. Y esa calidad lo único que lo vamos a encontrar es en nuestros árboles antiguos. 할아버지의 유산을 씨앗 삼아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향기로운 카카오 품종을 키우겠다는 루이스. 그 꿈은 이뤄질 수 있을까요? Sancho의 코카 대신 희망의 카카오로 다시 일어선 그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늘을 만들고 가지를 쳐주며 카카오밭을 오가고 있을 페루의 농부들. 그들의 달콤한 기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